오늘 은혜 받고 성취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지인데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넌,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네, 다음께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봉독해 드린 말씀 가지고 제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 네, 제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 누가복음 14장과 또 곳곳에 제자가 되기 위한 또 굉장히 쉽지 않은 조건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제자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나로서 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다물었고,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어, 확장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용서하는 삶입니다. 네, 용서하는 삶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 진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고 제자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상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제자로 부름은 받았으나 도리어또 문제를 일으키는 흠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 순간 곧바로 윤리나 도덕적으로 완전한 경지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실족은 헬러 원어로 스칸달론이라고 하고 영어로 우리가 쉽게 들어본 적이 있는 스캔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원어의 뜻은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또는 가두어 버리는 덫이나 함정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중에 내가 의도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하더라도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상처를 주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곳면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첫째는 상대방을 실족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조해서 지금 말씀하시느냐 이절 말씀에 보니까 작은 자 즉,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할 바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려 죽게 하는 것이 낫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연자 맷돌이 뭐냐? 소나 나귀가 돌리는 큰 맷돌을 말합니다. 사람이 돌리기에는 불가능할 정도의 크기인데 그것을 메고 바다에 빠지면 살아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그 목자의 심정, 탕자가 돌아온 것을 최고로 기뻐하는 아버지의 그 심정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라고 한다면 실족한다라는 것이, 실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나도 상대방을 실족시켜서는 안 되지만 반대로 누군가로부터 실족당하는 일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기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이라는 말씀은 일절 말씀과 연결되어 나를 실족하게 하는 차원의 죄를 말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즉,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누군가로부터 나를 실족하게 만드는 일을 당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나를 더에 걸려서 실족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꾸지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꾸지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의 원래 뜻을 보면, 강하게, 강하게 꾸짖거나, 심지어 귀신을 꾸짖어 쫓아낼 때 썼던 그 단어라고 합니다. 그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꾸짖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좀너 혼내고 와라, 혼내라 정도의 단어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로 인해 내 믿음이 후퇴되고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되고 또시험에들 정도로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냥 마음 좋게 웃으면서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할 만큼 강하게 꾸짖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꾸짖음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한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하냐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갖추어야 할 영적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될땐 강력하게 꾸짖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 진심으로 회개할 때는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용서할 일이 생기면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합니다. 단지 일곱 번만 용서하고 여덟 번째부터는 용서하지 말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회개한다라고 한다면 무한히 용서해라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용서한다는 라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용서의 삶을 살수 있느냐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하라 나에게 덫을 놓고 함정을 통해 넘어지게 했던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이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용서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무겁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과거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으시고 완전히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시는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값없이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 절대 제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용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네,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오절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이 주께 여자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그 말씀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족시키지 않는 것이나, 실족할 일을 당해서 누군가의 죄를 꾸짖거나, 더불어 미안하다, 죄송하다, 회개하러 온 사람을 무한대로 용서하는 것은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처음에는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셨다가 이제는 사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그리고 이 사도들이 무엇을 구하냐?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과 같이 신앙 공동체를 섬기는 위치에 그런 지도자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아주 아주 절실했을 것입니다. 현재 자신들의 믿음으로는 이러한 가르침을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읽기 쉽게 풀어놓은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는데 그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더큰 믿음이 아니다. 더큰 믿음도 없고 더 작은 믿음도 없다. 너희에게 나달 하나만한 믿음, 깨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뽕나무더러 가서 호수에 뛰어들어라 하고 말할 수 있다. 너희가 말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아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남을 실족시킬 일도, 또 내가 실족당할 일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도저히 내 현재의 믿음으로, 의지로, 인격으로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실천할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제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너희들에게는 이미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큰 믿음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만 있어도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너희에게 있으니까 너희는 그 믿음을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들은 말씀을 붙잡고 내삶 속에 적용하고 어, 적용하는 결단과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용서해라, 뭐 화목해라, 사랑해라 한다고 할지라도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면 아무런 성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은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각인 뿌리 채지라고 적용 실천하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체험하게 되고 오라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영육간에 넓혀지는 장막터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분명 행하라고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여러분 모두는 정말 방금 들은 말씀 그대로 말씀 실천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면서 또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서의 그 자세를 갖추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떼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중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네, 조금은 의아한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어, 제자로서 용서의 삶, 말씀 실천의 삶을 강조하여 말씀하시다가 결론으로 뜬금없이 종의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제자가 강단에서 선포되고 또 들은 말씀 그대로 또 실천하고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겸손한 종의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종의 일 어, 종이 일을 끝내고 밭에 어, 밭에서 돌아오면 주인이 종에게 수고했다라고 이리와 앉아서 먹고 이제 그만 쉬라고 말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종은 주인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또 주인이 먹고 마신 후에야 바로 자신이 먹을 것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인이 자기가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종은 주인이 명령을 다 해간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했을 뿐입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처럼 말할 줄 아는 겸손한 믿음을 가진 종과 같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종종 시험에 드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참된 예외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 속에 인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사와 감격으로 용서와 말씀 실천 또 말씀 적용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신한 만큼, 내가 이바지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은연 중에 어떠한 작은 대가와 보상 그리고 대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본문 말씀의 종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몸소 종의 형체로 오셔서 겸손한 희생을 보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헌신하는 종과 같은 이 종과 같은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종으로서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자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앞길에는 실족하게 하는 일과 또 실족 당하는 일 또 공동체 안에서 죄로 인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어, 어려움 위기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또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용서하는 삶. 들은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마지막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절대제자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